안녕하세요. 저 KI 환경계획 연구실 오성희입니다. 제가 발표할 주제는 랜드세 8 위성 영상을 이용한 지표면 온도와 NDVI의 상관관계 분석입니다. 다음은 연구의 배경입니다. 전 지구적으로 기온이 상승하는 이상기후와 함께 과도한 개발의 집중화로 여름철 열대와 폭염 등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상청은 현 추세대로 기온이 상승할 경우 21세기 말 한반도 기온은 현재보다 5.7도씨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는 인구 증가와 산업화의 영향으로 건축물과 그의 기반 시설들이 들어서므로 불투수 면적이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불투수 면적들은 인공열을 방출시키거나 현역량을 증가시켜 도시 기온을 높이는 반면, 녹지와 공원, 하천, 오픈 스페이스 등과 같은 자연적 요소들은 자멸 효과를 내주어 주변의 기온을 낮추기도 합니다. 도시 공간에서 이러한 열환경 악화와 기후 변화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으로 공원 녹지의 조성과 도시내 식재 공간 확보 등 도시 계획 및 환경 생태적 측면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콘크리트와 시멘트 등으로 덮여 있는 도시 지역의 지표면을 녹지 공간으로 개선하는 것이 열환경 개선의 중요한 수단 중 하나입니다. 또한 토지 피복의 상태에 따라서 지표면 온도의 공간적 분포가 큰 차이를 보이며, 높은 지표면 온도는 도시 열환경 악화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 때문에 토지 피복 상태에 따른 지표면 온도 파악이 필요합니다. 연구의 목적은 기후변화로 열환경이 악화된 도시 공간에서 식생 피복의 역할을 검증하는 것이고, 주요 목적은 첫 번째로 대구광역시의 NDVI와 LST를 산출하고, 두 번째로 식생 피복의 분포 및 활력도와 지표면 온도와의 상관관계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우리나라 광역시 중 폭염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알려진 대구광역시입니다. 시간적 범위는 첫 번째로 열환경 악화 피해가 가장 크며 대안 마련이 필요한 여름이며, 분석일 전후로 강수가 없으며 급격한 기온 변화가 발생하지 않은 날, 그리고 위성 영상 촬영 주기에 따라 부득이 가능하며 영상 분석이 용이하도록 운량이 낮은 맑은 날을 선택하였습니다. 이 조건에 부합하면서 현재와 가장 가까운 시점이 2017년 7월 27일을 선택하였습니다. 아래 보시면 이제 위성 영상에서 울량이 높은 게 왼쪽이고, 울량이 낮은 맑은 날이 오른쪽인데, 울량이 높은 날은 구름에 가려져서 정확한 측정이 어려운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울량이 낮은 날, 맑은 날을 선택해야 합니다. 랜드세 8 위성 영상은 지구를 관찰하기 위해 발사된 위성 프로그램들 중에 가장 오래된 위성 프로그램으로 2013년부터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랜드셋 영상은 도시의 기후를 분석하고 도시의 공간 특성 및 환경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위성 영상은 11개 밴드로 이루어져 있고, 제가 이번 분석에 사용한 밴드는 5번, 6번, 그리고 10번, 11번 밴드입니다. 지표 온도 분석입니다. 앞서 선택한 2017년 7월 27일 랜드셋 데이터를 이용했고, 나사에서 제공하는 식을 이용하여서 지표면 온도를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정규화 식생 지수인 NDVI를 분석하였습니다. NDVI는 식생의 활력도를 정량적으로 나타내는 지수로, 식생의 분포량 및 활동성을 조사하는 방법입니다. NDVI 값은 마이너스 1에서 1의 범위를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식생의 활력도가 높다고 합니다. 밴드 4와 밴드 5를 이용해서 산출하였고, 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NDVI와 LST와의 상관 분석을 한 결과 마이너스 0.75로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는 LST 지표 온도와 NDVI, 그리고 토지 피복과의 비교 분석을 진행하였는데, 토지 피복과 LST를 비교 분석한 결과, 지표면 온도 상위 20% 지역은 대부분 시가 지역으로 나타났고, 또 36도씨가 넘는 고온 지역은 공업 지역이 집중 분포하고, 그외 지역은 주거, 상업, 기타, 나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표면 온도 하위 20% 지역은 산림이나 합창이 집중적으로 분포하였습니다. 그리고 NDVI를 비교 분석한 결과 가장 작은 습센값을 가지는 구간은 주로 건물이 집중된 도시 지역과 도로로 이루어진 지역이며 초지가 분포된 지역은 0.2에서 0.4, 그리고 식생 지수가 4 이상인 지역은 논밭, 가수원, 산림 등이 분포된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상관 분석을 진행한 결과 LST와 NDVI의 상관 분석 결과는 매우 높은 음해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이는 지표면 온도가 식생 활력도에 영향을 받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토지 피부과의 비교 분석 결과 도시 지역에서 지표 온도값이 높고 산림 지역에서 지표면 온도가 낮게 나타났는데 지표 온도 평균값을 이제 자세하게 들여다본 결과 도시 지역의 온도가 기타 식재지인 초지, 과수원, 논밭보다 약 2도씨에서 6도씨가량 높게 나타났으며 하천 지역과 산림 지역보다 4도씨에서 6도씨가량 높은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또한 산림 지역의 경우 침엽수림, 효뇨림, 파렵수림 순으로 낮은 지표면 온도값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NDVI와 토지 피부계 비교 분석 결과 산림 지역의 평균 NDVI는 0.447로 나타났으며 LST와 동일하게 침엽수림 그리고 효뇨림, 파렵수림 순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서 연구의 결과로는 기후변화로 열환경이 악화된 도시공간에서 식생 피복은 지표 온도를 낮추는 역할을 하며 침엽수림보다는 화력수림으로 갈수록 이제 연면적이 큰 수목을 식재할수록 지표 온도의 저감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감사합니다.